게임과 수학을 함께 이야기하는 방송 이재성의 게임도 수학도 잘하는 1등급 학부모 만들기 제가 1등급 학생은 못되어봤지만 1등급 학부모에 도전해보는 우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정필 기자님 기자님 이분도 굉장히 학구열 풍부하시고 또 자녀 교육에 열혈이십니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필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 이어가지고 2화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유익하다. 그리고 게임과 수학이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많은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만나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하고 싶어도 저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재성 대표님께서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일명 학부모를 위한 게임 학계론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우선 제목은 예. 재미가 안 느껴지거든요. <laughs> 학계론 어떻게 할 겁니까? <laughs> 아마 우리 이 대본을 쓰신 작가님이 네.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느낌이요? 예. 아, 오셨군요. 느낌이. <laughs> 그 우선 지난해 때도 말씀드렸는데 게임이 뭘까요? 게임? 게임을 어... 하면 그냥 노는 거. 예. 중독되면 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 그러니까 재밌는 거. 예. 예. 아 재밌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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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 맞추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규칙이 있는 놀입니다. 이아 규칙이 있는 놀이. 예. 규칙이 그러니까 있는 놀이. 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자.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 요즘은 게임을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하고요. 예, 예. 네. 예, 굉장히, 굉장히 게임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이가 만약에 게임을 한다면 그 아이가 하는 게임의 규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음. 아, 어,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규칙을 알게 되면 뭐 아이와 대화나 되겠죠. 소통이 아, 가능하겠죠. 그렇죠. 문에 예. 아, 게임을 왜 하는지. 그렇죠. 아. 우리가 뭐 게임을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포츠죠. 스포츠 게임이라고 그러죠. 한 게임, 두 게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A 매치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누가 한... 이겼어? 그렇죠, 또. 뭐 몇대 몇이야? 몇대 뭐. 몇이야? 음.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그런 대화를 아이들이 부모와 하는 걸 좋아합니까? 그걸 하... 그래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타이밍? 예,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차치하고, 아이랑 부모의 대화는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게임을 즐겨한다면 우리 부모는 음. 게임을 소재로 혹은 주제로 하는 대화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 아. 의무군요. 그렇죠. 해주는 게 아니라 의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네. 보통 게임도 연령대가 네. 있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 처음 아이들이 게임을 접하는 나이가 보통 8살쯤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주로 어떤 게임을... 좋아하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를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환경이 무척 중요하다는 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규칙이 있는 놀이를 게임이라고 할때그 게임을 꼭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 흔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고. 레고도 게임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 먼저, 먼저 만드느냐, 이렇게 아, 규칙을 만들면 어, 되겠죠. 네, 고. 네. 가위바위보도 게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음. 어, 그래서 아까 규칙이라는 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갔다 와라, 이러면 재미가 없지만, 빨리 갔다 오는 사람에게 오늘 저녁에 채널 우선권을 주겠다. 오, 음. 그럼 난리나겠죠. 그럼 재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8세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사실 6세, 7세를 맞았는, 그 맞아뜨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어,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부모가 규칙을 아는 게임을 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좀 소통과 컨트롤이 가능해질까요? 아,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소통.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도 모르게. 어, 알때 가능하는 거죠. 내가 뭘알때 아. 컨트롤 매니지가 가능한 거지. 그렇네. 모를 때 컨트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하고 싸우게 되고 숨게 되겠죠, 아이들이. 네, 그렇게 됩니다. 음. 예. 음.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뭐, 우리 오윤혜 씨가 TV 드라마를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밥 먹어! 음.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 이것만 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규칙은, 드라마의 규칙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게임은 맞습니다.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야뭐1분좀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한다면 (10분) 남았어 (15분) 뒤에 먹을게 어, 이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밥 먹어 그랬어요 남편이 음. 그냥 아휴 귀찮아서 답을 안 했어 근데 남편이 밥안 먹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요 싸워야지 이제 그렇죠. 싸우자는 아. 거지 <laughs> 네. 그래서 게임을 두고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이겁니다 아... 안 돼요, 안 아이가 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밥 먹자. 네. 그럼 아이는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대답할 정도의 시간도 없어. 막 중요한 시기에. 오 그래요. 왜냐면 대답을 하면 몰입이 안 되잖아요. 음. 드라마고 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주 막이 주인공이 어떤 대사를 칠지가 음.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다른 보이스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짜증인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최악의 부분은 빨리 안 꺼, 꺼 빼서 가 네. 그런 순간 이제 단절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게임의 규칙을 알면 대화가 되겠죠. 그런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여보 음. 드라마 몇 분이 딱 끝나? 이러면 훨씬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 그죠. 똑같습니다. 음. 애한테 뭐 애가 뭐 길동이다. 그러면 음. 길동아 음. 몇분 남았니 게임 하는 거. 이, 이 얘기는 이 게임 한 판을 하는데 몇 분을 남았느냐 라는 음.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 아, 15분 정도 남았는데 아 그래, 이왕 한거 이겨. 그리고 좀 이따 밥 먹고 너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줘. 이렇게 가면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근데 그거를 딱 15분 후에 끊고 오는 아이들이 흔한가요? 그렇게 가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 가게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타이밍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게임을 습득하는 시기에 습득 시기 예, 예. 음. 그러, 그런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죠? 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 아이들은 부모랑 어느 연령까지는 대화가 합니다. 예. 음. 네. 대화를 하죠. 네. 그때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 시기가 지난 경우는 좀더좀 좀,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은 네. 그 시기가 좀, 안 왔대. 그렇죠. 때?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막뭐 7살, 8살 네. 이 무렵이면 정말로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보통 보니까 8살쯤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를 좀 대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임들은 대충 부모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뭐몇분 후에 끝나 이거는 모든 게임에 통용되는 그렇,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하나의 사이트 이름이고요. 다른 아, 이런 거예요. 너 어디서 샀어? 그러면 제가 가령 뭐 구글에서 샀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글 어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죠. 구글 자체는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음. 쇼핑 기능을 담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서 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게임이 모여있는 종합적인 어떤 포털 사이트인지 네. 그 게임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인지 아, 포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건지 네네. 아니면 뭐 다른 경로로 구한 건지 그렇죠. 그, 그게 왜 중요해요? 네, 왜 대표님?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로블록스는 네. 그 안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 종류의 이 로블록스 안에? 예,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은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하, 그 검증된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쇼핑도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것저것 다 넣어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고 똑같아요. 백화점에서 내가 뭐 샀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뭐 샀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 내가 쇼핑을 했는데 쇼핑을 했는데 백화점에서 뭘 샀어요. 네. 그리고 대화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뭐 샀? 음.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겠죠. 아. 가 백화점에서 뭐 샀어. 네. 그럼 뭐 나한테 뭐 기분 나빠 어... 옷을 샀어, 뭐, 신발을 샀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먼저 물어봐줘야 되는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이 아이가 실제로 하는 그 게임의 규칙에 대전제는 이름이겠죠. 네. 그, 그래야 그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음. 어, 어떤 게임을 즐겨 하느냐, 가령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음? 게임도 그냥 하나의 종류고요. 음. 어, 네. 음, 이런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겠죠. 네. 이 게임은 사실은 매우 정형화돼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는 성인이니까 마인크래프트 검색을 해보면 될거 아닙니까, 네, 그죠 검색. 어, 네. 이게 어떤 게임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님? 안에서 거기서 뭐를 했느냐? 규칙. 규칙. 아, 규칙을 아, 알아야 요 어떤 규칙의 게임을 그러니까 했느냐? 그러니까 네. 이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면 재밌겠습니까? 아, 아 재미없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거는 이겨서, 음. 이겨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시 도전을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음. 어,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네. 어,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마라톤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면 풀 42.19를 뛸 뛸지. 수는 없으니까 네.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5km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5km 10 뛰어보고 10km 음. 뛰어보고 1 0 뛰어보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게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 장르의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상대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자기가 잘하는 게임이에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점점 점점 내가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가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의 역할이 그 게임의 장르, 규칙을 모른다라는 거는 음, 엄청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음.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시간, 시간 베이스로 게임을 접근하는 것도 무척 위험한 행위입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마나 게임 좀 할게. 그러면 음. 몇분할 건데. 30분 만에. 이렇게. 어, 그러면 흐뭇, 내가 근데 엄마, 나 20분만 할게. 그러면 어떻겠어요 <laughs> 너무 칭찬해 주고 싶죠. 기특하고. 근데 내가 문을 꼭 잠고, 그 엄마, 나 20, 20분만 동영상 볼게. 그러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 어, 휴지를 넣어줘야 되나 <laughs> 그런 것도 <laughs> 있지만, 사실 된다.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마찬가지, 걱정돼요. 마찬가지. 네. 게임이라는 거는 큰 의미에서 동영상의 일부예요. 구현되는 방식은. 음. 음. 참여하는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가지고 게임을 하라는 거는 무척 자극적인 걸 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음.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집은 20분은 허락이 돼. 음. 그러면 20분 동안 뽕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맞네요, 그럼 더 자극적인 맞네요. 거. 그렇죠? 고, 공격적인 거. 공격적이고. 어, 폭력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 거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파악할 시간은 부족할 거예요, 어른들이. 네. 그쵸? 그 그쵸. 하나하나의 내용을 파, 파악하는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규칙을 알고, 이 아이가 적어도 이겼냐, 졌냐.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어? 음. 오늘은 너무, 뭐, 뭘, 뭐, 뭐, 새로운 기술을 쓴거 있어? 이렇게, 음. 이 아이가 대답을 하게, 하기 좋은 걸 얘기해야 되겠죠. 이긴, 이긴 얘기나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하든, 태권도를 하든 뭘 하든, 음. 아이가 이기고 들어왔으면, 음. 뭐, 이긴 얘기를 하면은,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래. 30분 시간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알면 그 게임이라는 것이 통상 뭐한 판, 두판 이렇게 음. 진행되는 게임들이 있겠죠. 어, 네. 음. 그럼 통상적으로 한 판에 소요되는 게임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음. 그죠? 그러면 야, 뭐 일단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알고 가면 되겠죠. 내가 이미 음. 게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음.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아, 우리 아빠, 엄마는 게임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거는, 어, 우리 또 학교 교육이라는 거랑 맞물려 있습니다, 게임은. 학교 교육은 상당히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죠? 입시 중심. 정말 재미없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유혹을, 거짓말을 하게 될 유혹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게임을 어, 하는 이야기를 네. 가정 내에서 할수 있는 환경을 네. 해야 되고요. 이건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교육하고도 다르니까. 네. 우리, 우리 열린 공간 시청자분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예. 기자님 자녀분들은 게임을 시작하셨나요? 그,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뭐, 무슨 톰 골드런인가? 뭐, 이렇게 딸내미가 뭐 이렇게 뭐, 아. 차 위에서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간단한 게임이 있는데, 음. 그게 한 판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저는 물어봤거든요. 네네. 네. 그랬더니 뭐~ 얼마면은 죽어 아빠 이렇게, 막 이렇게 목숨 생명 날라가는거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끝나면 와 뭐~ 그렇게 해서 아. 접근을 했었는데 요새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표님 뭐~ 로블록스다 음. 마인크래프트다 음. 음. 이런 걸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음. 그럼 로블록스 한 판하고 마인크래프트 한판 하고 와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이게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군요? 로블록스가 음. 보니까 저도 네. 그 찾아봤던 데한 판이 아닌가? 이게 네.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게 게임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laughs> 그게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해져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네. 그 오징어 게임에 구현됐던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게임들을 그 안에서 유저들이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뭐 그 줄다리기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네. 그각 게임마다 규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음. 그 소요되는 시간도 다른 것 같고 해서 아. 정확한 질문은 로블록스를 했니가 아니고 로블록스에서 어떤 걸 했니를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너 줄다리기 했니? 뭐,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예 <laughs> 예. <laughs> 아, 예. 역시 이제 좀 대화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와. 그렵다예 그 예. 우리가 지금 7살, 8살 초등시절에 이거 안 하면 요즘에 재수아 제수하, 재수하면요. 음. 한달 학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재수를 했을 때 재수 재수해 집에서 다니는 학원이 있죠. 한달 학비가 재수 한, 한 학원인지 거있더라요 기숙사 예, 예. 말고요. 집에서 학원을 다니는 학원이 있죠? 오, 예. 예. 한달한달 학비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다. 비싸니까 물어보실 네. 건데. 한한 50만 원. 한 200만 원대. <laughs> 350만 원 정도.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저안 예, 보낼게요. 제, 어, 대학 보시네. 안 보낼게요. 그, 제가 뭐이 나중에 수학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laughs> 네. 이렇게 하는 건요. 돈 버는 행위예요. 돈 버리는 행위? 돈 버는 행위예요. 아, 이렇게 이런 아, 말을 지금 말을 하면. 아, 이런 게임을 네. 대화를 네. 하는 예. 것이? 이, 이게 그 아이를 위하는 길도 있지만 그 가정의 소득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음. 큰행위이 됩니다. 수학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때를 놓쳐서 공부를 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어, 오늘,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 자녀가 하는 게임의 이름과 규칙을 음.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네. 그 모르면 당장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예. 해보고, 예. 이걸 어떻게 수학으로, 이 수학의 재미로 연결시킬 건지가 지금 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귀를 크게 쫑그 세우고 계습니다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게임 중에서도 규칙이 있는 놀이 중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끄는 거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겠죠. 보통 스마트폰으로 네. 많이 네.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일단은 스마트폰 게임의 가장 또 대전제는 게임의 대전제에서 숫자가 등장합니다. 음.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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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점수죠. 그러니까 점수. 점수가 등장하잖 그쵸, 그쵸. 아까 이제 제가 이겼냐,졌냐라는 것들을 컴퓨터에 구현하는 거는 이기면 점수를 몇점 주고. 그죠? 음. 그 똑같습니다. 우리 그 올림픽하고 똑같잖아요. 점수화를 해야 그쵸, 정확하게 가릴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네. 금메달은 몇 점, 은메달은 아. 몇점 이렇게 매기는 게합리적이냐 아니면 금메달 개수만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게합리적이냐라고 음. 했을 때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다 점수화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벨이라고. 레벨? 네, 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기반해서 레벨이 올라가겠죠. 오, 네네. 내가 레벨. 그래서 이제 목표한 레벨까지 다다들왔을 때, 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 정치가 얼마나 옛날이냐면은요. 정치 구단. 그건 바둑 용어잖아요. 아, 맞네요. 바둑 안 뜹니다 지금. 물도 몰라요. 네,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아... 청년들이 정치를 하... 간심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정치 정, 맞네 그렇게 해야 되죠 어, 이재성은 정치 맞네 막 이런 아이다. 느낌으로 쳐보죠 아. <laughs> 곧 맞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제가 이제 게임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게임은 다 숫자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셋이 드라마를 보죠 그죠 네. 근데 시청률 높은 드라마 얘기를. 봤으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아주 시청률 안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이 대화에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죠 어,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시청률 높은 드라마 중심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게임도 똑같습니다. 게임 얘기를 아, 하는데 네. 내가 하는 게임이 마이너 게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할 잡... 사람이 없을 것같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그러면 누구랑 하게 될까요? 안 보이는 누군가 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오. 아이가 지금 저 게임을 하고 있어요 기자님, 그죠, 네. 서 기자님? 네. 그럼 누구랑 하는 걸까요? 그안 보이는 누군가와 하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이게 크게 두 종류예요. 아이들 오. 하면은 네. 일단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죠근데 예. 음. 아이들 우리 옛날에 갔을 때 오락실을 생각해 보시죠. 네. 오락실에서 네. 우리가 사람이랑 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 컴퓨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음. 아, AI. 네. AI랑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 생각을 해 보면. 음.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거는 습득을 해야 되는데, 습득을 할때 1차 관문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게임을 할 때. 왜냐면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네. 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네요. a i 랑의뭐누구랑 해? 이런 대화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 레벨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어. 그리고 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들이니까 기획을 한다 그러면 뭔가 어려운 과정을 둬야 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음. 그런 어려운 가정들에 또 도전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구조들은, 어, 수학이라는 요소들이랑 매우 비슷한데, 오. 다만 여기 중요한 게요. 뭐가 다르죠? 중요한 지금. 거. 우리가, 우리 아이는 게임은, 게임은 좋아하는데 수학은 안 좋아해. 이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거의 다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개념이 없는 말인지를 한번 네. 네. 보시죠. 게임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매우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스포츠를 제일 잘해. 그럼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무슨 스포츠? 그렇죠. 축구야, 야구야. 맞습니다. 어, 게임도 갈게 그렇게 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예를 그래. 들어서 네. 야구 잘하는 이대호 선수 옆에 놓고 탁구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깨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전 장르의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게임만 좋아해. 이 여기 이 단어를 탈피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까 들어가면 야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음. 좋아한다, 이런 것처럼 게임에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는 어떤, 그렇잖아요? 어떤 장르라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내가 뭐 스포츠 게임이라고 있죠? 야구를 하는 게임도 축구를 음. 하는 게임도 있죠? 음. 그러면 네. 우리 아이는 뭐 축구 게임은 아주 좋아하는데, 네. 수학에 있어서 방정식을 좀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라 거죠, 대화가. 아. 수학도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수학.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할 때 맨날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수학 전체를 잘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수학 전체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분야가 많으니까. 어, 맞습니다. 우리 수학, 제 아무리 박사 갖다 놔봐야 그 양반이 아는 분야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입시 정도에서는 다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수학을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학 잘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 그렇죠. 잘한다. 이렇게 음. 된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네. 어떤 자신감을 키워 줘야 되느냐면 하 네. 수학 내에서 그래도 이 아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도록 어른들이 해 줘야 돼요. 아 음, 그렇죠 네. 수학이 아까 되게 강범위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통 또 제가 그 상담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아이는 수학을 싫어해서 미술을 시켰다. 이런 얘기들 <laughs> 많이 그런 해요. 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러면 기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 예. 네. 이 미술이 출발이 기하입니다. 도형이죠. 도형을 다루는 게 기하거든요. 네. 기하. 기하. 예. 네. 네. 이말 기하 하. 보십시오. 네네. 말 자체도 얼마나 응틀입니까. 기하란말 자체를 안 쓰잖아요. 네. 이게 이게 다음에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네. 자체가 아이들 시, 멀어지게 정치, 해요 정치 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단이 네. 뭔 말인지 모르는데 기자들은 네. 자꾸 구단이라고 써줘 왜냐면 이 사람들 게임 모르거든요 아, 네임이란는말 어, 자체도 모를 거예요 지금 논설위원 한는 사람들은 음. 그럼 아이들이 도형 기아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수학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의 어떤 그런 수식들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면요 이, 이런 겁니다 크게 아까 이제 게임을 이제 장르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게임을 장르로. 네. 음. 그리고 수학도 장르로 구분을 해서 두 개를 연결하면, 네. 아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좀 일리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네. 기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길이나 면적을 찾는 수학이에요. 음. 음. 길이 면적. 네. 길이 면적. 네. 길이와 면적. 네. 도형에 네. 도형으로 가면. 면적이 될 거고 도형 네. 안에서 도 변은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기원전으로 갔을 때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땅이 중요하죠. 예. 네. 부동산이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구획을 나누고 크기를 매기고 음. 예. 그러니까 재산을 인정하고 음. 또 왕들은 세금을 걷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게 크냐, 저게 크냐, 음. 이게 기냐, 저게 기냐 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기아라는 한자 자체가 이게 얼마야라는 그런 느낌이 음. 드는 한자어래요. 예, 예 그러네요. 아, 네. 얼마야? 예, 여기서 얼마는 길이, 가격보다는 음. 길이나 어떤 그 면적 같은 음. 것들을 하는데. 자, 그림,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에서 그리는 게 작도입니다, 작도. 들어보셨죠? 작도요? 네, 작도. 작도.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작, 들고 왔습니까? 컴파스, 컴파스. 자. 하고, 자. 음. 작, 또, 도형을 만드는 게 작도예요. 아, 문자로. 음. 지을 작자에 도형도 자 예. 예.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할게요.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음.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컴퍼스와 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작도예요. 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술을 처음 할때 많이 하는 것 중에 원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끔 그리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수학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어떤 창의적인 기법이 등장하겠지만 어느 분야든지 처음에는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입체적인 느낌이 난다. 음. 그죠? 평면에 우리가 직육면체를 뭐 하나 그려본다고 가정을 하면 네. 평면에 그리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입체적으로 보이죠. 보이죠? 그니까 네. 수학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음.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가 이 원근법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수학 수학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음. 우리가 구구단 음. 있죠? 구구단 네. 그리고 네. 뭐 구구단을 외지 말라 뭐 이런 좀 자극적인 음. 표현인데 그건 너무 상업적인 음. 용어가 됐고요. 네. 구구단을 무조건 외우게 하지 말고 네. 구구단의 의미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음. 좀 전에 기하가 수학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수학사에 있어서 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9 곱하기 구 하면은 아이들 81이죠. 네. 근데 이거를 한변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9인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1. 구의 제곱. 그래서 숫자 구구가 기아랑 연결되는 거예요 도형이랑 너무 아, 아. 너무 신기하네요 아. 대표님 <laughs> 오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면적이. 이렇죠 이 주어진 공간에 네. 자신의 생각을 다 넣어야 돼요 일단은 예. 생각을 다 여기 넣고 오. 그렇죠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에 배울 때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아. 기초는 기초.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미술을 하는 학생들은 도형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와, 예, 예. 그렇게도 연결시키시네요. 킬 이게 역삼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죠. 내가 면적은 면적은 알겠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아 이것도 얘기해. 우리. 그 추학을 참 재미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합동 삼각형의 합동. 이뭐 S S A S. 아 예예. 제 기억에는 <laughs> 뭐 없습니다. 그런 네. 거 배웠었어요. 네, 이거는 미술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저 자연스러울 거예요.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대전제가 포 네. 폈을 때 같아지는 걸 합동이라고 그래요. 아, 예 접어서 음. 똑같이 주면 네. 예, 뭐 접기라도 하고 어, 이렇게 접든가. 따로 따로 포 예, 폈을 때.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를 그냥 근데 왜 네. 합동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했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공부가 음, 예. 맞아요 그냥 외우니까 재밌었어요 예. 예. 하다못해 뭐 sss인데 그 s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게 뭐 각도 길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laughs> 또 이런 거죠 아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 보냈어 근데 영어는 잘해 또 이런 음. 것도 많이 붙잖아요. 네. 근데 그, 그러면 그 아이는 SSSS의 의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S는 어. 사이드란 뜻이에요. 변이란 뜻이에요, 변. 아, 사이드. 네. 우리 사이드, 사이드 매주 시킨다고 많이 쓰잖아요. 네. 사이드 미르라고도 하고. 네네 아, 그 우리가 말하는 변을 사이드라 그러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SSS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세변이 같으면 그건 합동이다. 아. 그니까 이런 것, 이런 어, 부분들은. 네. 문과의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죠.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어, 네. 사이드가 세계가 같다라는 의미다. 합동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교육의 문제가, 이거는 큰 약속이에요. 공리예요. 증명을 하지 않아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외우는 거죠, 우리는. 외운다기 보다는. 네, 좀 이해. 전제가 된다? 좀 뭐. 이, 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은. 삼각형을 포개서 똑같아지면 이걸 합동이라고 하자 아, 이거는 약속. 수학에서의 큰 진리입니다 큰 아, 진리 네. 근데 그~ 그거는 네. 근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야 똑같은 세모를 합쳐서 그렇죠. 근데 포개지면 근데 수학의 출발이 그런 식의 상식이냐 약속이냐를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포개 쓸때 같은 거는 되는데 이런 거죠 루트 4가 혹시 얼마죠? 전혀 모르겠네. 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4는인데 이건 약속이에요. 루트 4는인데. 약속이. 예, 아, 이거는 약속이에요. 네, 수학 실력이 다 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건 네. 진리하고는 관계없이. 네. 네. 이건 예를 들어서 1다 1은 얼마죠? 2. 이건 약속이에요. 네. 어... 음...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문과 약속? 성향의 그런 뭐 그것도 정확한 데피니션은 어렵지만 문과 성향이라고 했을 때는 초반에는 매우 강해질 수 있어요. 개념 잡는 데 있어서 음, 문과가 잘하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 영역으로 음. 와 오는 건데, 제가 어, 이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면, 보십시오. 네. 네. 게임을 잘하려면, 자, 뭐, 조금 연령대로 올려보시죠. 롤이라는 게임이 있다. 요즘에 이 롤이라는 게임이 음.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아마 어, 지금 이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실 그래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전략적으로 대결을 하는 게임이에요 음. 음. 예 우리가 그~ 이 e 스포츠라고 저 작가님도 들어보셨죠 네, 예저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롤리라고 하는 게임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드라마 시청률 높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음. 어. 제가 그 편하니까. 대화에 되는데 드라마는 어쨌든 몇 회차고 끝나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이게 돈이 되니까 시즌이라는 개념을 막 도입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예. 시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가 예. 넷플릭스업에서막 예. 등장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15년이나 된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오 그렇게 됐고 맞아요. 그때쯤 <laughs> 들은 것 같아요. 2000년대 말에. 근데 너무 예. 주변 사람들도 다 하고 내 친구들도 다 하고 예. 만렙을 찍기에는 또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이게 만렙이 있으면 게임이 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 끝이 있으니까. 아, 끝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 이게 전통적으로 또 재미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게 전략을 구사해서 싸우는 게 그러니까 축구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 아, 축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농구가 더 맞겠네요.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 음. 막 전략을 고사해서 그쵸. 놀이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볼 때는 11명이 재밌는데 11명 모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음. 그쵸. 그쵸? 네. 22명을 모아야 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역사가 있어 왔는데, 음. 온라인상에서 지금까지 이제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5대5. 네. 다섯 아, 네. 명, 5명, 다섯 명이 하는 게 이게 좀 스케일 있는 전략 게임이다, 이거죠. 네. 아, 역할을 예. 나눠가지고. 예. 왜냐면 오. 우리가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1대1 스포츠가 있죠. 뭐, 복싱 같은 거, 네. 태권도 그런데 갈수록 재미를. 기하기 위해서 팀플이 생기잖아요, 팀플이. 예, 왜냐면 예. 1대1이면 제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겼다는게 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롤이라든지 전략게임을 어떻게 수학으로 연결시켜서 발전시키는지.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아이들이 이 롤을 잘 한다라는 거는 점수를 잘 따고 싶으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개념, 개념을 개념 공부를 합니다. 예, 예 아이들이. 그롤 아. 안에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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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이죠 우리가 규칙. 얘기하는 규 음. 도대체가 규칙. 예.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 네. 근데 5대 5니까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명이죠 우리 팀만 생각하면. 예. 그럼 이 다섯 명의 역할을 얘가 또 보겠죠. 음. 음. 예, 예. 그다음에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 생각할 겁니다. 음. 네. 그리고 5대 5로 진행된 이미 장면들을 많이 볼 거예요. 네. 음. 어떻게 잘하는 사람들의 장면도 보고. 분석하겠네. 예. 그런데 이 모든 게임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가정이 따로 있어요. 튜토리얼. 아, 네네네. 튜토리얼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초보자를 위한 가정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옮겨가는 것들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랑 프로세스가 거의 똑같아요. 맞네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롤을 하, 하고 싶으면은 일단 가서 막 하나씩 하나씩 배워요. 음. 아, 이,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고 이런 역할을 음. 해야 되는 거나 음. 예, 그리고 이미 역사 의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팁들은 다 존재를 해요.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 경기를 하면은 이런 거 우리 뭐 조금만 축구하는 사람이 뭐 사사이 전법이다 아, 이런 거막 알잖아요. 네네네. 야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럴 때는 막뻔트 대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알죠, 알죠. 네. 음... 그러니까 뭐 농구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는 막 삼점슛 샤야지. 지금 몇분 남았는데 궁을 음... 돌리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음. 존재하는 방법, 이걸 전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략들을 막 받아들여요. 네. 전략들을, 네. 전략들을 네.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5대5 사람과 사람으로 가면 애가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초본데. 음.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회사들이 또 머리를 잘 써서 AI랑 할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 뒀어요. 어. 예, 사람인 것처럼 아. 하지만, 아.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자기가 익힌 다음에 이제 건너오도록 이렇게 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 어,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게임이 저절로 자라지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아이의 그 존재하는 게임 중에 우리 아이, 그 아이에게 맞는 적성 있는 게임을 그 아이가 노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음. 그러니까. 저절로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내가 도전하고 연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게임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수학도 다시 돌아오면은 이 아이가 찾았던 게임이 자기가 맞는 게임인 것처럼 내가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분야들을 부모가 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의외로 반대로 우리 아이는 도형에 약하고 오히려 문제 푸는 걸 잘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음, 그 아이가 음. 잘하는 것 중심으로 하는데 다 연결됩니다. 나중에 음, 가면. 아까 음. 얘기했죠. 구구단 구곱하기 구가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연결이 되듯이 네 예,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청소년 분과 함께 상담하는. 고민 상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 받고 싶은 청소년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 나오셨는데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아, 말로만 듣던 중이분을 모셨는데 겉으로는 너무 밝고 싱그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어, 진로 고민인데요. 저는 공부를 못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재밌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연기인데 이게 엄청 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우를 해보고 싶어서 성우 학원도 1년 정도 다녀봤는데 음. 제 목소리가 성우하기에 재능 있는 목소리가 아니란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기를 해보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음. 공부를 그래도 해야 어른들은 데뷔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공부하기 싫은데 안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왔습니다. 이거 대, 대부분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네. 저도 음. 어, 학창시절에 노래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공부부터 하라는 거예요. 음. 우리 예진님의 상담 내용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대표님? 네, 저는 이제 공부도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 예.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공부 중에 우리 예진학생이 재미가 상대적으로 있는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마동석 배우 예를 들면, 네. 마동석 배우의 생긴 모양새이 10년 전으로 가면, 나 주연 배우 할래.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유, 꿈도 꾸지안될것 어... 같은데. 막. 예, 안될 거라고 많이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마동석 배우는 그틀 자체를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마동석 배우의 캐릭터는 사실 미국 영화 시장에서 매우 익숙한 액션 장르예요. 음.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재미있는 액션은 흥행 장르라는 걸다 알고 있었고. 네. 예. 그 장르의 마동석 씨가 지금 배우겸 제작자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마동석 씨의 권투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싱. 권투요? 예. 권투. 아, 예. 네. 복싱. 예. 네. 복싱. 그러니까 마동석 씨의 트레이드 마크는 따닥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마동석 씨 인터뷰를 보면 계속해서 복싱 연습을 해왔다. 아, 음. 예. 평소에 예전부터. 예. 그러니까 신뢰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마동석이 하는 이 액션씬이라는 것이 음. 마동석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이라는 것들에 음.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그 영화 한 장면을 위해서 잠깐 연습한 게 아니라 그렇죠. 수년을 음. 연습해왔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가 우리, 우리 예진, 예진 학생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학교 가면 여러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그 그렇죠? 음. 과목을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자, 내가 배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배우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궁금한 세상은 아니에요. 맞아. 지금. 음, 그죠? 음, 하지만. 시대가 그 바뀌었지. 예. 네. 이 배우한테 이런 면이 있네? 음, 이 배우가 아. 이런 용어를 구사할 줄 아네? 생각보다 영어를, 내네, 예, 예를 영어를 잘하네, 예를 들면. 그렇죠. 막 무용을 잘하네? 맞습니다. 아, 예. 이런 매력들? 아까 제가 마동석 씨 예를 든 게, 든게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얼굴이 매우 잘생긴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음.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거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자기만 자기만의 매력 ]의. 개발 예. 그러니까 음. 배우도 얼마나 강범위한 단어입니까 얼마나 배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여기 계신 윤혜 씨 같은 아. 배우가 될지 아니면 다른 배우가 될지 그러니까 어, 기존에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 한두 개만큼은 음 정말 잘해서 저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건데 굳이 표현하다 그러면 내가 국영수를 조금 잘해. 국영수 모두를 조금 잘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지. 나는 미술은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겁니다. 음, 구체적으로 아, 예. 딱 집었을 음, 때왜 그러냐면 어 나는 공부 중에서 공부를 일반적으로는 잘 못했는데 미술은 참 좋아해서 예, 예 미술만큼은 제가 좀 자신이 있다. 음. 이런 게 우리 시대가 바라는 청소년 아닐까요? 인재상 예, 예, 우리 예진 양은 예. 어떤 과목이 그래도 가장 재미있어요? 어, 저는 재미있는 거는 영어랑 국어가 재밌는 거 같아요. 그 오, 그렇죠. 그럼 가장 아. 좀 재미없고 하기 싫은 건 뭐예요? 하기 싫은 거는 그 체육인데 학교에서 하는 종목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음. 음. 아, 음. 그거 이외에 체육 활동은 재밌는데 네. 학교에서 하는 건좀 재미가 없고? 네. 어, 근데 확실하네. 저, 좋아하는 것과 또 싫어하는 게또 확실하네요. 음. 음.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예진 학생이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좋겠어요. 저는 배우가 됐을 때 저는 공부를 다 잘하지 못했는데 국어는 1등급이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우리가 그 배우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천재적으로 내려와서 연기를 잘한다 그러면 네. 별로잖아요. 기분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사랑받는 배우들의 공통점은. 부단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예.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평균 칠, 8 0 점을 맞는 학생과 네. 다른 거는 낙제 점수야. 네. 20점, 30점인데 네. 영어, 국어는 막 일등급 100점이야. 음, 음. 그럼 어떤 학생이 조금 더 인재상에 가까울까요?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후자가 훨씬 좋습니다. 아, 네.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하면 네.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근데 현실적으로 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야너 수능 내신 등급 이거 갖고 예. 대학 가야 되는데 예. 영어랑 국어 1등급이고 나머지 이거 다막 등급이 낮으면 그게 고민이죠. 예. 데우리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거든요, 음, 대부분. 그런 상담실 이런 얘기를 하죠. 학부도 있고 대학원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학부도 있고 대학원도 예. 있고. 그러니까 네. 대학원을 스카이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본인이, 우리도 느끼지만, 10대 때 생각이랑 20대 때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특정 과목에서는 내가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해. 그 예. 성취감을 느꼈을 때 본인의 만족도가 높고. 그렇죠. 자신감이 올라가. 그 그러니까 내가 가령, 음. 어, 과학을 음. 좋아하지 않은 거는 네. 나는 과학이 별로 나랑 안 맞았어. 재미가 없었지. 하지만 나는 국어 영어는 정말 잘했다. 라고 음. 하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또재밌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 유시민 씨 그렇구나. 보세요. 음. 뒤늦게 과학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어, 저는 꼭 우리 혜진 학생에게 내가 이 공부만큼은 잘한다. 음.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이걸 잘하는 사람과 저걸 잘하는 사람이 함께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음. 그런 사례가 돼야 될 거고, 그렇게 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뭐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 되거든요. 음. <laughs> 네.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우리 예진양이 국어랑 영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배우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시나리오 읽기, 네. 책 많이 읽기, 네. 그거 가장 많이 하고, 또 영어, 또 글로벌 스타 될수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영어로 인터뷰하고. 국어랑 영어에만 집중해도 된다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조금, 고민이 해결이 된것 같아요? 어, 네, 확실히 다른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좀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제가 하나만 덧붙이는 네. 이런 거죠. 우리 그 입시 제도에서 그 수학을 1등급 받는 건 쉽지 않지만 내가 수학은 뭐한 5등급 뭐이 정도 네. 대신에 나는 국어 영어만큼은 최고 등급을 받아보겠다 음. 이런 식의. 저는 노력을 좀 권하고 싶고 음. 분명히 바뀝니다.그러니까 (10대) 때또 (중2인데)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과목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 그렇군요.저희 모두가 우리 예진양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재성 대표님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사연은 아래 자막 나오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직접 이렇게 출연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학생,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 학부모, 누구와의 고민도 환영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진양 그래도 용기 내가지고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파일럿 방송 2회차 해봤는데, 우리 기자님과 대표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기자님 너무 언급량이 없었는데 괜찮으세요? 아. 막 끼어 드시란 말이에요. <laughs>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까 저는. 네. 그 대표님 말씀 듣고 이제 제 사례가 떠올랐어요. 이제 딸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 야구 중계가 보통 세 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제 어머니한테 겨우 야구 중계를 볼수 있는 허락을 받았는데 두 음.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야 그런데 아시겠지만 두 시간 보고 끊으면 그게 안 끊어지거든요. 네. 제일 재밌을 때 끊으라는 음. 얘기여서 그래서. 뭐, 축구 중계를 볼때2 시간에 끊으라 그러면은, 아, 그렇지, 2 시간에 끝나니까. 근데 야구 중계면은 한3 시간 해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아. 만약에 어머니가 야구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규칙을 알고. 규칙을 알고 대화가 됐다면, 음. 어릴 때 갈등이 많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기자님 착하시다. 2 시간만 보라고 하면 딱2 시간만 <laughs> 보신 거예요? <laughs> 싸우기 싫어가지고. 와 그렇구나 그거, 그거 끄기가 너무 싫거든요 뭐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지만 그때는 TV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오늘 이제 귀가를 하면 네. 딸내미가 뭐를 하는지 뭐 게임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문 닫고 뭐 열심히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좀 물어보고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오. 그리고 대충 뭐한판두판 판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 물어보고 음. 그래서, 뭉뚱그리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구나. 뭐 이런 걸 지금 느꼈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은 반응인 거죠? 예, 이 예. 정도만 돼도 지금 1등급 학부모 될수 있는 예, 거죠?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어, 게임도 수학도 1등급 학부모라는 거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아, 우리 엄마하고는 그래도 대화가 돼. 예, 아, 이게 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음.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걸 재밌어 한다, 또 어떤 건 어려워 한다. 이걸 얘기할 때 네. 1등급은 시작될 수 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얘기를 하고 자 오늘 게임도 수학도 잘하는 1등급 학부모 만들기 파일럿 방송 2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이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우역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L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LRS 후원 안내 1877-0809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